여러분 안녕하세요. 손등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 밤중에 잠이 안 와서 지금 현재 밖에 나가서 잠시 여러분들 튀김을 좀 사와봤습니다. 접시에 담아서 먹어야 되는데 요 그릇에 담았습니다. 자, 여기에 담아가지고 제가 이 담은 대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원래는 접시 같은 데나 담아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오늘 튀김을 제가 좀 먹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먹어볼까 합니다. 얼마나 먹을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양이 많습니다.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.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새우입니다. 새우고, 여러분 또 튀김하면 초간장이지요. 무슨지 아시겠죠? 여러분도 고추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. 여러분도 고추는 내 입에 안 맞습니다. 제가 매운 거를 좋아하는데요. 완전히 내 입에는 안 맞습니다. 안 맞는 건안 맞다 캐야죠. 그죠? 매번 게한 개도 없습니다. 폴레날. 다음에 오징어, 고추는 나 입에 안 맞습니다, 여러분들.
맛있다. 오징어. 아, 또 진짜 맛있습니다, 여러분. 간만에 억수로 튀김 생각이 나가지고 사와서 먹는데요. 다른 데 같으면은 내가 좀 많이 좀 먹는데 여러분 만두 하나 먹겠습니다.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? 저만 그럴까요?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요?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물어보겠습니다. 되게 먹고 싶어서 사러 가가지고 또 맛있게 사가지고 집에서 먹을 때 보면 또 안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 오늘 딱 그러네요. 집에서는 엄청나게 제가 먹고 싶었는데 사와가지고 먹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진짜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기는 그렇게 많이 당기지를 않습니다. 내가 혼자 다 먹을 거예요. 여러분도 안 줄 거예요. 여러분들 먹고 싶죠? 안 줄 거예요. 아까 사가지고 올 때만 하도 사가지고 요 한 그릇이 있었거든요. 요 한 그릇 이빨 가져왔는데요. 집에서 이거 다 모여야지 캐놔놓고 본캐네요. 또 그래 안 넘어갑니다. 여러분들 뭐 기름 때문에 그런 거 모르겠지만 기름 쫙 빼질러 캤는데 기름 많이 다 거의 많이 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기름이 좀 그해서 그런가 좀 나도 튀김이다 하면 꽤 좋아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맛있어. 확 물리네, 여러분들.
기름이 조금 빼놓기엔 물리겠죠. 그쵸, 여러분들? 딱 물립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오늘도 또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저 따님이 아니고, 자, 여러분들,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실시간 방송을 이쪽에 편에, 저쪽 편에, 앞에도 영상을 했지만, 오늘은 그렇게 휴대폰 뭐 4개에다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.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지금 냈습니다. 손정, 정정민 이야기, 눈 이야기 해가지고 그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답글을 제가 잘안 된다고 오타가 드러나고 이렇게 했겠네요. 그래서 제가 이 눈은 병원에 가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면요, 눈 대여서 진료를 한 돈천만 들어갔습니다. 한 돈천만을 제가 들어갔거든요. 이것도 돈천만이라 칸이 돈도 동네 주민들이 저인데 해주셨습니다. 동네 주민들이요. 참 고맙지요. 그래, 눈, 제가 눈 진료를 할때 병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, 이눈 판단을 내릴 때 진료를 해줄 수 없다라는 그 판단을 받았을 때가 얼마 정도 깨묻냐면은 한400 정도 깨묻습니다. 그래도 원장 선생님 안 된다 이라 하더라도 제가 오기 가지고 제가 오기에서 진료를 한번 해봤습니다. 계속해서 한 돈천만원 날라갈 때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한번 해봤어요. 그러나 못 났습니다. 안경 처방전을 내려주도 병원에서 지금도 가면은 안경 처방을 내려줍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지금 안경을 몇 개나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, 지금 요게 안경 하나, 요게 안경 하나, 안경 두 개죠. 또 여러분들, 요게도 안경 하나. 세 개죠. 자, 요거 두 개는 지금 안 맞습니다. 여러분들, 요거 두 개는 지금 안 맞습니다. 요두 개가 이제 안 되고, 이제 여기에 이제 눈에 맞거든요. 요거에 눈에 맞는데, 요렇게 해서 글자를 컴퓨터에서 봅니다. 그럼 요렇게 또 보이죠. 여러분들, 제가 요렇게 해서 글자를 보게 됩니다. 자, 그만큼 눈이 많이 나쁘다 하는 거겠죠, 여러분들. 그래서 실시간 방송은 저녁마당 되면은, 그리고 집에서 뭐비올 때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휴대폰 세 개의 영상을 털고, 그리고 컴퓨터에 영상을 틉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휴대폰 하나를 좀 휴대폰에서 마이크를 합니다. 마이크 녹음을 함, 저거 채팅을 합니다. 여러분들, 마이크로 채팅을 해가지고, 그래서 댓글을 저그 유튜브 방송 쪽, 이게서 채팅을 하게 되는 거죠. 여러분들, 채팅을 하게 됩니다. 오타는 두 배, 세 배가 더 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야기할 거는 다른 점이 아니고요. 여러분들, 제가 몇번 지금 이야기나 했습니다. 제가 어제 아닌가 방송도 또 하나 올린 거 있고요. 제가 송정축도공원의 공사 대해서는 저하고는 이런저런 게 관련이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렇다 이런저런 게 관련이 없고, 그리고 그 송정축도공원의
공사는 제가 해운대 구청에 가서 해운대 구청 가가지고 제가 공사를 좀 해달라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못다 하는 거는 저는 합니다. 해운대 구청장 송정으로 들어오라 합니다. 그 다음 주에 의원들, 뭐 시의원들, 구의원들 송정 쪽으로 들어오라 합니다. 첫 번부터 공사를 해달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, 송정에 와서 죽도공원 쪽에 한분 정도는 좀 돌아다니 봐라 그러죠. 그래서 판단을 하시고 일을 좀 해달라.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, 제가. 그래서 지금 송정 죽도공원은 1년 만에 지금 공사 진행 한참 되고 있습니다. 거의 한 100에 한 70%는 100에 한 70%는 끝난 상태입니다. 끝난 상태고요. 또다 끝나게 되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영상을 제가 한번더 올릴 겁니다. 다 끝나고 영상을 한번 올리고 그 다음 제 제가 아마 저 생각입니다. 요거는 꼭 된다 하는 소리 아닙니다. 제가 뉴스에 한번 나올란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 다음에 뉴스에 나오면은 제가 뉴스 그대로 제가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나싯대를 나눔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쵸? 영상에.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코로나가 심하고 막 그렇지요. 그래서 제가 지금은 현재 나눔을 못하고 9월 말 정도 할 겁니다. 9월 초부터 해가지고는 제가 산수에 일을 많이 다닙니다. 뭐 개인 사정입니다. 그거는 개인 사정인데 영상도 한 번씩 올라갈 거예요. 영상도 한 번씩 올라갈 건데요. 제가 하는 행동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딱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. 저 봉사 활동 하는 거는 봉사자들이 요구를 하면은 유튜브에다가 올려주게 되고요. 그렇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제가 봉사를 하는 거는 유튜브에 잘 올리질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저를 자랑한다 할까봐 싶어서 그렇습니다. 저는 그런 이야기를 숨기고 싶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저는 내가 저뭐 우리 집 골목 같은 데라든지 풀을 빌 때, 그죠? 오늘은 골목에 제가 예, 한번 풀을 빌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렸죠. 그죠? 자, 제가 하는 일이 보통 다 그렇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좀 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좀 많이 좀 봐주시고 지금 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꽤 됩니다. 꽤 되는데요. 보는 사람들이 글에 맞는 와중에 댓글은 제가 댓글을 안 해드려서 그렇겠죠. 그렇죠? 제가 눈이 나빠서 댓글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댓글을 내가 못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에 안 찾아가는지 아시죠? 그죠? 저는 찾아다닙니다, 여러분들. 찾아다닙니다. 댓글을 못 해줄 뿐이지, 여러분들 방송에 다 찾아갑니다. 그러나 제가 할 말이 없죠. 그러나 저는 뭐, 댓글을 해달라.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. 구독, 댓글, 영상 보기. 이런 거 있죠. 종 모양. 그런 거 있죠.
내가 지나다니도.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차때 그런 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. 왜?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,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, 저인데 댓글 안 써도 저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. 저 유튜브 좀 오래 했습니다. 유튜브 좀 오래 했습니다, 제가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 방송을 여러분들 방에 내가 잘 찾아가는 방이라든지 이쪽 방송이라든지 저쪽 방송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어떤 채팅글이 올라갔나 하면은 저는 시청자분들 모두 우리는 유튜브 가족입니다라고 따가죠.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죠. 반영입니다.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사랑합니다. 남자로서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그 글자를 했을 때 처음에 잘안 됩니다. 여러분들 진짜 큰 마음 안 먹으면 잘안 됩니다. 여자분들도 잘안 됩니다. 채팅글에는 저는 용기 있습니다. 내가 좋아해서 구독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을 해주기에 감사하기에 제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저 영상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또더 재미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아, 조금 한마디만 더 할게요. 여러분들 한마디만 더 할게요. 제가 콘텐츠 영상에 원래 저는 채널이 낚시로 전문입니다. 낚시로 전문인데 지금 죽도공원 공사 끝날 때까지는 죽도공원 공사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저 낚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. 9월 말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가 저 낚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낚시 교육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많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그 약속은 여러분들께 꼭 지키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준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영상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.